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. 이때 자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.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모두 씻겨주셨습니다.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.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. 주와 선생